뜻도 모르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감정이 안 들어가니까. 감정. 그래서 그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베토벤의 노래 중에 이리바 디소비두미 이게 I love you라고 하는 노래잖아요. 이걸 저희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면서 결혼식 축가에서 열심히 불러주고 막 이런 노래를 불러줬어요. 뜻도 모르고 불렀던 거죠. 음악사 시간에 이 베토벤의 이 힐리비디는 사랑하는 이에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베토벤이 그토록 아껴왔던 우정 어린 친구가 죽은 무덤에서 이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깔도상 소리를 생각할 텐데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나를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막 그 감정이 격해가지고 이 터질 것 같은데 거기서 깔도상에 이건 아니더라. 그냥 깔도상에 좋다. 좋다. 그 다 살아있네. 그랬더니 이 표현이 나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이 우리 저 박정 교수님의 말씀을 쭉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정 전달도 부모님한테 너무 건성건성보다도 내 감정을 좀 섞어서 탁탁 얘기해 줄 때 부모님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 보내면서 네. 보내면서도 내 감정을 좀 실어서 섞어서 따라 정말로 보고 싶다. 오늘은 왜 네가 이렇게 갑자기 보고 싶을까? 뭐 이렇게 좀 감정을 실은 문자를 보낸다면 좀 더 자녀분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플러스 패밀리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삶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공감의 쉐! 네. 제한시간 100초 동안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분이 오늘의 공감의 신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투표도 잠시 후에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내가 철든 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있잖아요. 언제쯤 철이 들었습니까?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과연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이 언제 철들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자, 네 분의 어떤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철이 들었는지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자는요 바로 박재민 씨입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재민 씨입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운동선수 시절에 연습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사소하게 부상을 당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나흘 정도 지나니까 오른쪽 허벅지가 두 배 가까이 커지면서 열이 너무 올라서 결국은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그때 병원 가서 들었던 소식이 근막이 너무 잘 부어오르는 근육 장애가 있어서 이건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피부는 늘어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안에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서 근육의 괴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어봐서 최악의 경우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1살이라는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건강한 나이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대소변을 혼자 못 넣었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찾아왔었고요. 이건 저희 부모님도 모르는 내용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아, 건강이 참 중요한 거구나. 건강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던 게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은 내 소득의 10%는 꼭 기부를 하자. 그러다가 얼마 전에 종합소득세를 내서 영수증을 딱 봤더니 제 소득의 10%를 기부를 실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아마 제 인생에 철 들게 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질문을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네. 오 박사님, 네. 이 근막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글쎄요, 그때가 사실 뭐 염증이 좀 생겼었던 모양이죠? 네, 안에 염증이 있었고 이제 여기 대퇴부 골절이 좀 있었고요. 아, 골절이 있었어요? 네, 대단하네요. 그거 참기 어렵죠.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어떤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농구에 속공이 있는데 네. 이 속공을 달려오고 있었고 선배가 근데 실수로 그 선배가 무릎으로 허벅지를 찍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결국 안에 보니까 이제 대퇴부 골절에 뭐 염증에 아이고. 저도 뭐 한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감각이 별로 없으니까 방송 잘 보다 보면 제가 혼자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나도 모르게. 네. 봤어. 다리는 다 완쾌가 된 건지 버릇 같은 건 혹시 이제 없나요? 저는 지금도 오른쪽 다리 이쪽 부분은 감각이 없어요. 그때 이제 30cm를 째고 이제 7cm 깊이로 벌려놨었어요, 근육을. 그 수술을 하면서 신경을 다 잘라놔가지고 네네네. 지금도 오른쪽 다리는 감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출발 드림팀 같은 거 보면은 완전 에이스시잖아요. 네, 네. 네. 지금 그런 심한 운동 같은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거예요? 사고를 당한 사람치고 결과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누구는 달려다니고 말이야, 누구는 이러고 있고. 결국은 극복을